우리 몸은 세포라는 아주 작은 컴퓨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세포라는 컴퓨터들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속에는 소화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소화 프로그램은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물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화제, 각종 다른 소화제들을 생산해서 소화를 시키는 일을 하는, 일하게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각종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그런 유전자 프로그램들이 입력이 돼 있고, 뇌세포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입력되어 있고, 면역세포에는 암세포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간염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또 곰팡이 이런 것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 유전자도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다 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면 우리는 건강하다. 그래서 유전자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자는 상태가 중요한데, 그 상태는 구조적으로도, 유전자는 구조적으로도 정상적이라야 된다. 그리고 유전자의 그 상태가 기능적으로도 정상이어야 된다. 기능적으로 정상이라는 말은, 정상이어야 된다는 말은 켜고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기능이 잘 되지 않는, 기능이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도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을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 안에 있는 세포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안에 유전자들이 구조적으로도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 그 세포들을 암세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정상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암세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암에 있다 그러면 본래 정상적이던 간세포가 비정상으로 변했다는 얘기인데,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변했다는 얘기는 정상 유전자의 구조를 가진, 정상적인 구조를 가졌던 유전자가 그 구조가 변해서 변질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 그게 암세포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옛날에 구식으로 배웠던 단어를 쓰면 돌연변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가 변질된 것을 돌연변이. 그 돌연변이가 되면 암세포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세포. 또 이 암세포들은 기능적 문제도 가지고 있어. 구조는 변하지 않는 유전자들도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잘 켜져서 잘 활동을 해야 되는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꺼져 있는 게 많을 때 또는 꺼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켜져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래서 이 세포의 정상적인 세포의 상태를 결정해주는 유전자의 구조와 유전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암세포가 된다. 그 요거는 암세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인간의 몸 안에서 매일 생기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제 세포가 있는데 자 이게 세포의 모형입니다. 이제 이 맨 표면에 있는 게 세포막,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조인 세포핵. 이 세포핵을 가위로 잘라서 열어보면 이게 고무풍선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유전자, 염색체가 들어있어. 자, 그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요런 것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자, 요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자동차로 세포를 자동차로 본다면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에서는 자동차 엔진에서는 뭐 해요? 연료를 그쵸? 휘발유를 휘발유가 연료죠. 연료를 어떻게 한다? 연소시키는데. 왜 연소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지금 연료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손을 대면 어떻게? 체온이 있다. 열이 난다. 그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연소가 딱 중단이 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간단해. 그러니까 자동차도 간단하잖아요. 시동을 키면 살아나고 어떻게? 꺼버리면 뭐 순식간에 죽잖아요. 사람도 순식간에 죽으셨어요. 손가락 하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죽어요? 예, 네. 기가 꽉 막히게 해주면 죽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기절이란 말.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기절이라는 말을 잠시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건데 본토에 중국 본토에 가면요 기절 그러면 무슨 말이게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 그래서 중국 가서 기절했다가 깨났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기절 그러면 그건 죽음. 그러니까 자 그럼 기절 말 한마디에 어떻게 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손녀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한마디 말에 기절해서 죽어버렸어. 왜? 그 말이 무슨 말이게? 길을 막는 말. 즉, 외할머니에게는 기가 뭐예요? 막히는 말. 무슨 말인데? 손녀딸이 납치돼. 외할머니 어디? 왜 그래요? 왜 손녀딸이 납치됐다는 말 듣고 기절해요?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혀요? 이제 어쩌냐고 배운 대로 하면 이제 설명을 해보세요. 자, 기가 막혔다. 네. 자, 기가 어디에 가야 되는데? 유전자에. 이게 어떻게 됐다? 막혔다.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 못합니다. 온 몸의 유전자 다 즉시 탁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탁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왜 기가 막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배운 대로 설명을 쫙 해야지. 예. 네. 그래서 배우긴 배우는데 나중에 설명을 못하면 그건 안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기의 본질은 뭐다? 진선미다. 이 진선미를 다 합한 것이 뭐다? 아, 사랑이다. 어떤 나쁜 놈들이 그 외할머니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귀여운 손녀 딸을 납치했어. 너무너무 기가 뭐예요? 막혀요. 기가 막힌다는 말은 뭐예요? 자, 기가 진선미 사랑이라면 어떻게 되면 막히는 거예요? 예? 선.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너무너무 악하다. 응? 어떻게 그 소녀딸을 납치해 가는 놈들이 악해요, 안 악해요? 그래서 악한 거를 왜 악이라 그런지 알아요? 악하고 기절하니까. 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선미 반대편에 있으면 반대편에 어떤 뜻이 들어오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 배신했구나. 기가 막혀요, 막혀요. 그래서 그것이 이 길을 탁 막으니까 유전자 탁 꺼져서 유전자 꺼져버리면 기절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어떻게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네? 또 다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제가요,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입시를 보고, 그 이제 그때는 합격자 발표가 신문에 났습니다. 예, 신문. 근데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조마조마한데 드디어 발표 날이 왔어. 그날 이제 10시에 신촌 이제 캠퍼스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신촌 캠퍼스까지 가기 전에 조간 신문에 합격자 명단이 쫙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서울서 우리 고모님 댁에 묵었는데 그 우리 고모부님이 아주 높으신 분이 돼가지고 비서가 집에 그 하는 비서만도 4명이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신문이 모든 신문이 다 와. 신문 배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 왜? 지금 내일 아침에 뭐예요? 조간 신문이 이제 올 텐데. 그래서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새벽 4시 반인가 깨가지고 이제 신문이 오도록 기다리고. 그래서 신문이 왔어. 그래서 그걸 탁 들고 응급실 탁 가서 잡혀 보니까 이상구가 없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힘이 쫙 빠지. 네. 밥도 먹기 쉽고. 아, 떨어졌구나. 이 일을 어떡하. 아, 근데 그 합격자 발표에 참 내 이름하고 비슷한 놈이 붙었어요. 예, 제 이름은 이상구거든요. 이 구자가 좀 잘 안 쓰는 글자예요. 근데 어떤 놈이 붙었는데 그 녀석은 이름이 이상필이야. 아, 상필이 저 자식 참 좋겠다. 어? 그런데 내 생전에 상 필자가 저렇게 생긴 필자는 처음 봤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저게 나가 아닐까? 라는, 그때는 신문사에서 어떻게 해요? 활자를 만들어서 해요. 활자를 착착착착착 하는데, 이제 글자가 이상한 글자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새로 도장 파듯이 파가지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신문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한 10분 있으니까 또 다음 신문이 또 탁 들어. 탁 보니까 아직도 이상구가 없어. 네. 이게 요즘 트럼프하고 바이든 얘기겠죠. 네. 아직도 이상구가 없어. 없고 이번에는 이상필이가 없어. 이상필이 대신에 이상문이라는 놈이 붙었어. 아, 요거 봐라. 어? 어? 이제 신락 같은 뭐예요? 이상필이도 아니고 이상문이야. 그게 나일 수도 뭐 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15분 있다가 또 세 번째 신문이 또 쫙 들어왔어. 응. 들어오니까 아, 이놈이 붙었어.
근데 이것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어. 저 새놈 중에 어떤 놈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신촌 그 캠퍼스까지 어떻게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가서 쫙 방붙은데 이상문이도 없고 이상필이도 없어. 보니까 이상구가 있는 거야. 와,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가 어떻게 와 그렇군. 그 유전자는 철저히 무엇에 반응해요? 그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그럼 유전자 팍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힘이 유전자에게 중요하대.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로 생겼는데 이 구조적 기능을 올바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의 본질은 진선미. 그래서 이게 진실이 뭐냐를 모르면 힘을 못 받아. 드디어 이상구가 붙었다는 것이 그게 진실이었어. 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야야. 그래서 나도 나의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 힘으로. 아는 것이 힘이죠. 그 힘을 받을 때 여러분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꺼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변질돼서 암세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을 받으면 모르는 사이에 그 변질된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거지. 네. 자, 왜 아직도 현대의학은 암 치료를 뭐 당뇨병 치료를 모든 질병들이 다 유전자가 변질된 거죠. 자, 이제 요즘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 뭐 중에는 우울증도 있고 조현병이라는 병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도 그냥 옛날에는 몸의 병, 마음의 병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마음도 다 무엇으로 조절이 되고 있어요? 유전자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한번 보죠. 이게 보면, 이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어디 갔냐? 자,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모든 유전자들이 정확하게 뭐예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쌍둥이. 아, 얘들이 지금 7살인데, 6살까지, 1년 전까지는 둘 다 이렇게 명랑하고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1년 전부터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무엇의 변화가 온 거예요? 예, 네, 유전자의 변화가 온 거야.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야.
그렇죠?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는 정상으로 아직도 잘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꺼져버렸어. 왜 꺼져버렸어요? 유전자 꺼진 이유는 뭐예요?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혀. 자, 그러면 얘들은요, 외부적인 환경은 꼭 같아요.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자, 그렇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뭐가 달라서 엔돌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까? 뜻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누구에 대한 생각이 달랐냐?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 얘들이 6살 때 엄마가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한 무려 한 2주 동안을 얘들 밥을 제대로 못 해줬어. 그 애들 고생을 좀 했어. 그 고생을 하고 나더니 쟤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그런데 한 애는 엔돌핀 유전자 안 꺼졌어. 뭐가 달랐게?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 얘는 우울증에 걸린 얘는 어떻게 생각할게?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를 않는다. 엄마가 아파서 돌봐주질 못한 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엄마는 좀 피곤하면 뭐를 앓는 사람이다? 꾀병을 앓고 그냥 들여누워서 쉬는 사람. 그거는 진실이요, 거짓이요. 거짓.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를 선택한 거요? 거짓을 선택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얘는, 아니야. 엄마가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해. 그때는 엄마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그랬지. 너 왜 그러니? 그래도 얘는 생각을 바꿔 안 바꿔? 넌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버리네. 켜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왜 그래요? 왜 얘는 그러니까 얘 유전자는 엔돌핀 유전자는 뭐를 못 받았단 얘기예요. 힘을 못 받았단 얘기예요. 왜 못 받았어요? 사랑이 뭐예요? 힘인데 엄마가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는 것을 믿어야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내가 믿을 때 그 사랑이라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첫째 어떻게 해야 되고 알고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엄마가 사랑을 해도 못 받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알았다. 자, 알았다. 알았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았다보다 더 강력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은 어느 차원이에요? 믿는다 이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 그에 대한 확신, 확실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믿는다. 믿는다. 자, 알았다라고만 해도 여러분 유전자가 25% 켜집니다. 근데 믿는다 하면 몇 프로 켜지게? 50%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믿는다에서 다음 단계는 뭐게?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은 내 암이 지금 있지만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내가 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지면 유전자가 75% 켜집니다. 희망 있다. 75%. 유전자가 활짝 100% 켜지는 때는 언제게? 자, 알았다. 믿어. 희망이 있구나.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기뻐하자. 기뻐해야 돼. 기뻐하자. 야, 기뻐하자. 그럼 100% 켜져. 기뻐하자. 자, 그러면 100% 켜질 때, 자, 그래서 알았다 하면 얼굴에 미소가 잠깐 지나가. 믿는다 할 때는 뭐예요? 박수가 나와. 아시겠죠? 그렇죠? 박수가 나와. 자,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 박수가 아주 세죠. 기뻐하자. 그럼 뭐예요? 함성이 나오면 그때 100%가 켜진다. 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반응도 알고 보면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뻐하는 데까지 함성을 지르는 데까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이 선택이라는 단어. 자, 보세요. 선택이 아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선택했어. 근데 쟤는, 아, 왜 그러니?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선택이, 선택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이 돼요? 믿음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꾀병이야. 그래서 이런 힘은 이 물리적 힘하고는 다른 힘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전기가 통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뭐 전기를 믿어서 받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몸에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탁 되면 여러분이 믿건 말건 에너지가 전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 들어옵니다. 찔때 하게 되지.
그러나 이런 유전자를 움직이는 힘은 알아야 되고 믿음이 필요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기뻐야 돼. 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하고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 댕길 수 있는 이유는 무슨 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붕붕 떠지 않고 이렇게 땅 위를 걸어 댕길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중력이란 게 있는 줄을 몰라서 몰라도 받아야 안 받아요? 몰라도 받아. 모르는 사람은 둥둥 떠요? 아니지. 내가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도 중력을 받아요. 전기가 있다는 걸 몰라도 찌릿하고 전기 받아요. 그래서 이거 몰라도 받는 힘은 그것을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러나 여러분 유전자에 미치는 에너지는 내가 몰라도 받고 있긴 있지만 그것은 알수록 어떻게 더 확실히 받아.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질수록 어떻게 더 받아. 희망을 가질수록 더 받아. 기뻐할수록 어떻게 더 받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비례하고 있어.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정신적 에너지라 그래.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신력이라 그래. 정신력. 그러나 좀 더 유식한 단어를 쓰면 영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나 영적 에너지나 같은 말인데.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기라는 이 기라는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 에너지를 받는 데는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다? 선택이 필요하다.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엄마는 얘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진실이야. 엄마는 얘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나 얘는 이 우울증 걸린 애는 그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어? 거짓을 선택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엄마는 진실로 이 쌍둥이들을, 쌍둥이 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쌍둥이 딸 중에 한 애는 아니야, 우리만 우리 사랑하지 않아. 거짓이야, 거짓.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이 거짓이란 것은 선택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엄마가 얘 두 딸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두 딸 다 어떻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게 다르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우죠. 왜? 쟤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는 웃기지 마. 근데 엄마는 얘들을 어떻게? 사랑해.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뭐예요? 그 미스터리. 그렇죠. 그 희한한 그 요거를 풀어가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여러분 유전자를 앞으로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유전자는 가만 보니까, 무엇에 따라 변해요? 내 생각에, 내 뜻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해. 이 유전자가 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은, 이 말은 아주 획기적인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왜 암에 걸렸는가, 왜 내가 당뇨에 걸렸는가, 고혈압에 걸렸는가,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안 해드리는 이유가 이 설명,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거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왜 의사 선생님들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어떻게 변하느냐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당뇨나 무슨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데 걸릴 만큼 유전자가 변질되는가를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다는 거? 힘. 그 기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그 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학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학이에요? 현대의학은 그 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 힘이 있다. 라는 것을,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그 힘, 그 기, 기가 있는데, 그 기의 소통이 잘,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학문이 한의학입니다. 동양의학입니다. 아시겠죠? 한의학에서 핵심은 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옛날부터, 그 한의학에서 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호기심이 너무 많이 많아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기라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선생님, 기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근데 한 번도 구체적으로 기가 뭔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없었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귀가 뭐예요? 자,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힘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힘이다?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고, 그 진선미를 합하면 어떻게? 살아있다. 그것이 귀의 본질이다. 그 귀는 내가 알 때, 그리고 믿을 때, 희망을 가질 때, 기뻐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됐죠? 정리.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방 선생님들한테 귀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귀라는 것이 있지요. 아, 그, 네, 그게 뭡니까? 아, 그, 귀는, 아, 그 귀라는 것은, 아, 귀지요. 귀가 귀로서 끝나버려요. 이게 뭐냐? 아니, 선생님, 그 귀가, 아, 그 귀는 깁니다. 더 이상 질문도 어떻게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가만 보면, 그분들도 귀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를 어떻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은 무엇은 밝혀냈어요? 귀가 필요로 하는, 귀가 움직이는, 작동시키는 유전자는 네, 발견해냈어. 유전자는 발견해냈는데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기능과 구조를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그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왜 변질이 돼서 여러분이 가진 질병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원인을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병에 걸리게 된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돼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변하게 된 원인은 귀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귀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 귀가 막히는지 어떤 경우에 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병의 원인도 이제는 파악하게 되셨고 치유의 길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 귀가 뭘까. 예.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 날 때는 어떤 때 힘 나요? 사랑받을 때 힘 나지. 그렇죠? 또는 뭐예요? 진리를 어떻게 알았다. 예. 아, 감사하다. 이분이 나에게 선을 베푸셨구나. 예. 아, 너무너무 뭐예요? 아름답다. 그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의학계에는 오랫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결정한다.
그래서 한번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으면 그것은 뭐예요? 운명적이다. 그런데 이제 그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자꾸 진행이 돼가면서 드디어 과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놀라운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유전자가 너무너무 잘 변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이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 대지진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였어. 지각변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 유전자는 변한다는 소식이 여러분 이렇게 의학 잡지가 아닌 이 뉴스 잡지입니다. 그렇죠? 타임 잡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타임 잡지의 표지에 이렇게 특집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미국말로 간단하게 하면 DNA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gene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의학계에서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간이 어떤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너의 운명이야. 그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유전자는 변하더란 말이야.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있는 암도 여러분 유전자가 변한 겁니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암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대장암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대장암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유방암이 있다. 여러분 할머니, 어머니가 유방암 유전자가 있는 것도 어떻게 검사해 보면 그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어릴 때는 없었어.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유방암 유전자가 발생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없던 변질이 되지 않았던 유전자도 어떻게 변질돼서 유방암 유전자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유방암이 발생했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이 발생했는데 유전자는 고칠 생각도 하지도 뭐예요? 않고 암세포만 자꾸 어떻게 죽여가니 이게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치유는 무엇을 하는 게 치유예요? 내 유전자가. 내가 우리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는 유방암 유전자가 없었어. 내가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된 거야. 그러면 내 정상적이었던 유전자가 비정상적 유방암 유전자로 변질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30살 때 결혼을 했다. 근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은 48살이다. 그러면 30살 때 임신해서 낳은 딸이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왜? 30살 때는 유방암 유전자가 생기지 뭐예요? 않았을 때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방암에 걸리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40에 가서 유방암 유전자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45 이 정도부터 유방암 세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3년 후에 어느 정도 커지니까 진단을 받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므로 30살, 32살, 36살에 태어난 여러분의 딸들은 유방암 유전자가 있게 없게 없어. 왜? 엄마가 유방암 유전자가 변질되기 전에 어떻게? 임신해서 난 딸이니까 없다고. 그러나 그 딸도 살다 보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나이 30에 결혼을 했는데 34살 때 유방암에 걸렸다. 근데 그 딸이 태어난 것은 33살 때 임신을 해가지고 34살 때 태어났다. 그러면 그 딸은 유방암 유전자를 물러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딸은 유방암 걸릴 운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받은 유방암, 그 변질된 유방암 유전자도 그 딸이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그 유전자는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왜 그다음에 왜 이거는 뭐예요? Your 당신의 왜 당신의 DNA 유전자는 뭐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아닌가 뭐가 아닌가?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라는 것은 운명을 destiny라고 그럽니다. 피할 수 없는 그렇죠, 운명.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이 말은 왜 당신이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나도 유방암에 걸리라는 운명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 아닌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지금 현재 엄마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방암 유전자도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가 꼭 운명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되라는 법은 없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또 다른 말 하면 뭐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유방암이 있지만은 네? 아시겠죠? 있지만은 여러분의 그 유방암 유전자, 변질된 유방암 유전자가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면 그 유방암 세포도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희망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있는 거야. 문제는 뭐예요? 힘이야, 힘. 생기야. 사랑이야. 진선미야. 응. 너무 힘 나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응. 힘. 응. 야. 크. 자, 보세요. 자,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 설명은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The new science, 새로운 학문, 새로운 과학이 나왔다. 그 새로운 과학이 뭐냐? Epigenetics. Epigenetics. Epigenetics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왔다.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유전자학을 제네틱스라고 불렀습니다. 젠 이거는 유전자란 말입니다. 제네틱스. 틱스 붙으면 이제 학문이란 말도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학 그러면 매스매틱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를 공부하는 거라. 근데 이때 유전자 의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한다. 요게 핵심이었어.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던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 그러니까 선천적 결정론입니다.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선천성 유전자. 선천성. 아, 이제 그걸 연구를 다시 쫙 해보니까, 아하,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자도 어떻게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래서 그 유전자 의학이 선천성 유전자 의학에서 무슨 의학으로? 후천성 유전자 의학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천을 별로 안 좋아해, 하늘을. 예. 그래서 무슨 의학이 되어버렸어요? 후성 유전자. 학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새로운 과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엇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 자, 제네틱스가 뭐였습니까?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서 에피가 붙어서 이렇게 되면 후성.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전자학이 새로 생겨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에서 계속 선택을 얘기했죠.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네. 자, 여러분이. 자, 그러면, 저 우울증에 걸린 일란성 쌍둥이도 무엇의 변질이 온 거요? 유전자의 변질이 온 거요. 그렇죠? 엔돌핀 유전자가 기능적으로 변질이 왔대. 잘 켜져서 엔돌핀을 충분히 생산해야 될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래서, 이
우리가 이때까지 마음의 병, 정신병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다 뭐예요? 유전자의 병질이야. 유전자만 회복이 되면 암도 유전자에 생긴 변질이기 때문에 암도 또는 당뇨병도 유전자의 변질이 생긴 병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든지 내 몸에 생긴 어떤 질병이든지 내 소위 마음에 생긴 병도 알고 보면 이게 마음에 생긴 병이라기보다는 내 몸인 뭐예요? 뇌세포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변질되었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다. 분노 조절 장애증이다. 공황 장애증이다. 조현병이다. 이것도 다 알고 보면 뭐예요? 다 유전자만 올바로 회복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병이다. 그런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핵심 요소는 알고 보면 바로 무엇이다? 힘이다. 그런데 우리가 환자로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해야 될 것은 선택이다.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뉴스타트 센터에 오셨다는 것은 그거를 한번 배워서 어떻게 알아보자. 알기로 선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알고 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다. 믿음이 생기면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기뻐할 것이냐? 기뻐 안 하고 그냥 박수 안 치기로 선택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것이 뉴스타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도 어떻게? 더 건강한 음식으로. 짜고 맵지 않게, 기름기 없게, 이렇게 해서 이 건강식을 하면서 이 좋은 공기 속에서 운동도 안 하든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변질된 유전자도 나의 새로운 선택, 나는 알기로 선택했다. 가서 뉴스 센터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한번 알아 뭐요 보자. 싫어. 살 만큼 살아. 이렇게 선택을 안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세포 핵이고 여기를 염색체라고 그럽니다. 이 염색체 안에 각종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라 그랬습니까? 엔진으로 역할을 하면서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연료가 탄다. 연료는 뭐냐? 당분입니다. 그러니까 당분, 글루코스.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옵니다. 산소가 들어와서 이제 이게 타야 되는데
여러분 주차장에 세우는 차 엔진에도 지금 휘발유가 있고 어떻게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잖아요. 왜 안 타요? 시동이 꺼져 있어서 그래. 시동을 켜면 여러분의 엔진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전기 스파크가 들어가. 전기가 그래서 할 때마다 푹푹푹푹푹 연속화돼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세포도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당분이 휘발유를 대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받으면 스파크 전기 우리 인간의 경우는 전기 스파크가 아니고 뭐예요? 생기 스파크. 이때 이게 쫙 생기가 넘칠 때 이 당분이 팍팍팍팍팍 타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 나면 힘 나게 돼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영적인 힘을 받으면 어떻게? 정신적인 힘을 받으면 육체적 힘도 같이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정신적 힘을 받으면 진선미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꺼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켜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를 성공적으로 시키면 당분을 시키면 여기 이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네, 에너지가 생산돼. 그런데 그 부산물이 나와요. 부산물이 이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겨. 이 부산물이 처리가 안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요. 산화시켜서 파괴해요. 이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파괴해서 세포가 죽어요. 그 다음에 세포 죽으면 빨리 노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유전자를 꺼버린다든가 또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손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주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모든 사람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노란색 물질을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이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암에 너무 많이 잘 걸리게 돼요. 이거를 제거, 그러면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네, 이 노란색 물질, 즉,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 SOD, 이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산화 방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 노란색 물질이 어디에서 생산되냐 하고 봤더니 간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간을 떼가지고 간세포를 쫙 열어보니까 아, 그 간세포 안에 간은 소위 무슨 기관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해독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술 마시면 술도 해독하는 물질을 간에서 생산해요. 그 간세포 안에 보면 술 해독 물질 생산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활성산소가 생기면 그 활성산소를 해독해버리는 물질이 바로 저 SOD, 노란색 물질이거든.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암에 잘 걸리게?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을 잘 하는 사람이 암에 잘 걸릴까? 못하는 사람이 암에 잘 걸릴까?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활성산소,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배워서 알면서 지금 대답을 못해요. 자, 여기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노란색 유전자다. 이게 잘 켜져서 어떻게? 예, 작동을 잘하면 노란색 물질을 충분히 생산하니까 활성산소를 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암에 잘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잘 안 걸리지. 결국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은 이 SOD,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죠.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렇죠. 유전자가 켜지지 않고 꺼져 있는 사람. 왜?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히기로 선택을 했어. 마 용서를 해도 되는데 어떻게? 죽는 날까지 미워하기로 결심했어. 고년을 내가 용서 하나 봐라.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한다고. 그거 뭐야? 선택이야, 선택. 선택. 예. 예. 그래서 나를 죽이는 유전자 끄는, 특히 무슨 유전자 끄는 선택?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끄는 선택은 이제는 부디 하시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엄마는 사랑 안 해 라는 게 선택이에요. 그것은 무슨적 선택이에요? 부정적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선택은 어떤 선택이요? 긍정적 선택. 그래서 이 긍정적 선택을 하는 것이 좀 힘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짜증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구태여 선택을 어떻게 안 해도 그냥 선택이 돼버려. 전혀 부정적 선택은요, 노력 안 해도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아주 나쁜 인간들이야. 그래서 그게 우리의 성질, 체질이야. 그냥 미운 짓 하는 놈은 미워, 뭐요? 미워 져버려. 그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사랑이라 그래.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고. 완전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를, 그 힘을 받을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것, 증오심에 나는 것, 이것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진선미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진선미 뭐 말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지.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다 하다 보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유행하던 유행가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그런 사랑 해봐요. 속만 상해. 그런 사랑 말고 어떤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진짜 사랑일까? 알고 싶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최첨단, 그래서 이 최첨단 유전자 의학에서 우리의 유전자는 어떻게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이 기사가 여러분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면 꼴랑. 꼴랑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네. 10년 전에 타임지에서 이야, 유전자는 변한다. 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치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